뭐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뭐 밥을 못 먹었다더니 뭐 참. 예, 열심히들 하셨대요. 예, 잘못이죠. 자, 14번에 가면 주거분리와 여가작용이라고 있어요. 주거분리라는 거는 뭐를 얘기를 해요? 주거분리는. 네? 주거분리는. 주거분리는요, 도시화 등의 영향에 의해서 고소득층의 주거지역과 저소득층의 주거지역이 서로 분리되는 게 주거분리라고 얘기하고요. 이 주거분리는 도시 전체적인 차원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근린 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주거분리에 관한 이제 기본적인 요거를 구별을 해줄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경계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요 경계라는 거는 담장 또는 도로 이런 거 같이 이제 주택이 없는 공간을 얘기하고요. 여기 있는 이제 고급 주택 지역이고 저급 주택 지역이면 여기 경계에 있는 이 고급 주택은 대부분 이게 할인돼서 거래되고요. 여기 경계에 있는 이 저급 주택은 대부분 이렇게 할증돼서 거래되고 있다라는 거. 여기까지는 시험에 나왔어요. 얘도 시험에서 인용을 해준 거고.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여과작용이라는 건요, 요건 하나의 순환 과정인데, 요게 이제 소득의 변화에 따라 또는 주택의 질이 달라짐에 따라 주택이 이제 상하로 이동하는 현상을 설명하죠. 그래서 상향 여과 그러면 하위 계층이 사용하던 주택이 상위 계층의 사용으로 전환될 때 그냥 전환되지는 않고요. 재개발 등을 거쳐서 그러면 하향 여과라는 거는 상위 계층이 사용하던 주택이 하위 계층의 사용으로 전환되는데 비어있는 공가를 이제 차지하고 들어가는 케이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이게 이제 하나의 로테이션으로 돌아간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시험상에서는 상향하고 하향에 대한 개념 정도를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여과라는 것은요, 뭐가 중요한 역할을 해줘요. 예, 공가의 발생이라는 게 여과 현상을 설명할 때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시장에 가게 되면요, 고급 주택이 있고 중급 주택이 있고 그 다음에 저급 주택이 있다고 그랬을 때 각각의 주택에서 주어지는 효용이 각각 이렇게 있을 때요, 이게 1년을 단위로 효용이 마이너스 1씩 줄어들어요. 그러면 만약에 10년이 경과하게 되면 얘는 20으로 줄고요. 얘는 10으로 줄고 얘는 제로가 돼요. 그래서 얘가 이 시점에서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재개발된다는 거예요. 재개발이 되면 새로운 고급 주택이 건설이 되겠죠. 그러면서 다시 효용이 얼마로? 30으로. 그러면 여기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일로 이주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집으로 이주하고 이 사람들이 이 집으로 이주하고. 그죠? 다시 또 10년의 시간이 경과되면은 요 효용이 또 떨어지겠죠. 그 로테이션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를 우리가 여과 현상이라고 얘기하는 경우예요. 자, 그래서 그 여과에 대한 경우를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 거기 보시면은 4번 지문에 이렇게 있죠. 저소득층 지역과 경계 지역에 인접한 고소득층 지역의 토지는 할인돼서 거래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5번에 보면 이제 상향 여과는 소득 증가 같은 이유로 인해서 저가 주택에 대한 수요가 감소했을 때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불량 주택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불량 주택이 발생하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원인은 낮은 소득에 기인하는 거예요. 이게 뭐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 시장이 실패는 아니다. 그러면 얘를 해결해 주는 방법은 원인을 제거하면 되기 때문에 소득을 높여주면 되는 거고, 철거 등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경우예요.
그래서 이제 2번에 보면요. 주택을 개량하지 않아서 가치가 점점 하락하면요. 그 주택은 하향 여과가 돼서 저소득층 가구가 들어오는 현상을 우리가 침입이라고 그래요. 그게 이제 반복이 돼서 저소득층이 거주하던 주거가 고소득층이 거주하던 주거가 저소득층의 주거로 바뀌는 것을 천이 또는 계승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천이 또는 계승이라는 것은 원래 있던 원주민이 바뀌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그 그러니까 이게 제목이 나오면 이 내용들이 쭉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에? 제목이 나왔을 때 이게 뭐지? 뭐 이런 게 나오면은 문제 풀 때 시간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도 한번 테스트는 해봐야 되는데 지금 테스트를 못 해보니까 한 번 정도는 테스트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들어요. 한 번 정도는. 아 그리고 백선에 대해서 문제가 미리 주어질 거예요. 집에서 다 풀어갖고 와야 돼요. 풀어갖고 와야지만 효과가 있어요. 에? 당일날 와서 풀겠다는 거는 그거는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아니 처음 본 문제인데 풀면서 언제 그거를 풀고 답을 맞춰가겠어요. 집에서 풀어갖고 오시고 그날 거기서 수업을 들으면서 중요한 내용과 이런 것들을 총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이번에 법령이 개정되거나 한 것들에 대해서는 다 반영을 해서 넣을 거예요. 그게 10월 24일 날 시행하는 게 있어요. 10월 24일 날. 그러면 여러분 시험이 10월 26일이죠. 예, 시험의 기준은 10월 26일 당일날 시행되는 법령까지 반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지하셔서 정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학개론이 의외로 관련 법률이 많아요. 예? 관련 법률이. 그리고 법률이 또 개정이 돼서 내년 2월 20일자로 시행되는 애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내년 거는 뭐 여러분들이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어? 오래 간다며요. 어. 김총각은 뭐 오래 가겠다고 뭐 니들은 남아있어도 나는 가겠다 뭐 이렇게 가는데 순서가 어디 있다고 꼭 지가 먼저 가겠다고 얘기를 하네. 그럼 뭐 봐야지. 어? 그게 들어가서 그리고 이게 말씀을 드렸지만 시험 보기 일주일 전서부터는 사이클은 시험 사이클에 맞춰주셔야 된다는 거. 9시까지 입실이죠. 9시 반부터 시험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1시간 전에 집에서 출발한다 가정하고 그 이전에 1시간 전에 일어나서 또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이클 맞춰갖고 대비를 미리. 그래야지 몸이 반응을 해요. 그 시간이 됐을 때 정상적으로 두뇌 회전이 시작이 된다고요. 직장에서도요. 만약에 8시까지 출근인데 7시 55분에 막 들어온 사람이 있죠. 뭔 생각이 있겠어요. 그거 맞춰서 오느라고 땀은 나고 아무 생각 없죠. 한 1, 20분 지나야지 업무 볼 수 있을 거예요. 책상에만 앉아있다 뿐이지 집중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잘 감안하셔서. 자, 15번에 가시면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 정책에 대한 효과에 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걸 물어봤을 때. 자, 우리가 이제 15번에 보셨을 때요. 일단 여러분 시험에 꾸준히 나오는 게 뭐예요? 임대주택 정책에서 임대료 규제 있죠. 임대료 규제에 따른 효과가 있으려고 그러면요. 규제 임대료가 시장의 균형 임대료보다 낮은 선에서 통제를 해야 돼요. 그죠? 그럴 때 요 임대료 규제의 효과가 커지기 위해서는 공급이 탄력적일 때 커져요? 비탄력적일 때 커져요? 에?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탄력적일 때 커진다? 비탄력적일 때 커진다? 그래, 먼저 가겠다는 우리 김총각. 탄력적일 때 커져? 비탄력적일 때 커져? 어? 비탄력적일 때 커지는 거예요. 규제를 하게 되니까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낮죠. 그러니까 임대료가 하락하잖아요. 그러면 공급자들은 임대 사업을 안 하고 싶겠죠. 그래서 임대주택의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 임대료 규제 효과가 반감이 돼요. 비탄력적이지만 얘네들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는 시기에서는 이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임대료 규제에 따른 거, 요 조건이 반드시 어떻게 돼요? 충족이 돼야 되고, 임대료 규제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감소한다는 거. 그리고 다른 부작용이 있죠. 질이 떨어지거나 주거 이동을 제한한다거나 요거는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겠고. 그렇죠? 그 다음에 임대료를 보조해 주는 경우 있죠.
임대료를 보조해 줄 때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수요자 보조가 있고요. 공급자 보조가 있는데 수요자 보조는 소득 보조가 있고 그 다음에 집세 보조로 나눠진다 그랬어요. 그죠? 소득 보조는 현금을 주는 거니까 효용 증대면에서는 얘가 유리하고요. 정책적인 측면에서 임대주택의 소비를 늘리는 쪽으로 유도할 때는 집세 보조가 낫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공급자 보조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요게 공공임대주택이 있죠. 공급자 보조를 다른 말로 생산자 보조 방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택도시기금이 있죠. 예, 주택도시기금 등을 지원을 해줘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공급자 보조 또는 생산자 보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보다 싼 임대료를 받을 제공할 수 있는 주택이 공급이 되죠. 그래서 임대료를 안정화시킬 수 있다는 점은 장점이 되더라. 그래서 그것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임대료 보조는 궁극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을 어떻게 해야 돼요? 증가시킨다는 거. 그래서 그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공임대주택이라는 것은요. 요게 공공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있고요. 공공주택 특별법이 있고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공공주택의 종류를 보면요. 영구 임대가 있고요. 국민 임대가 있고요. 장기 전세가 있고요. 행복주택도 있죠. 그 다음에 장기 전세. 뭐 이런 애들이 대표적으로 공공주택의 종류에 해당이 돼요. 그죠? 요 중에 여러 번 시험에는요, 얘가 두 번 나왔어요. 장기 전세가. 영구 임대는 몇 년간 임대 준다 그랬어요? 영구 임대. 예? 영구 임대. 기억이 안 나면 이응이잖아요, 이응. 이게 제일 길다고요, 50년. 50년이에요. 국민 임대. 30년, 20년. 얘는 젊은 세대에게 공급해 주는 걸 우선으로 하고 있어요. 그죠? 자,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있죠? 민간 임대주택에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얘예요.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있죠? 몇 년? 몇 년? 얘가 두 번 나온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응? 8년. 자, 요 8년 동안 임대를 줄 때요. 연간 임대료를 5% 이내로 제한하는 거예요. 그죠? 이번에 언론에서 엊그저께 소개된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왜 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최다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594채 뭐 이렇게 소유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죠? 그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났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를 그 임대 사업을 하면서도 그게 제도권으로 안 들어왔던 사람들을 유도하기 위해서 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하면은 추가 대출이 가능하게끔 허용해 줬어요. 그리고 1가구 다주택 될 때 주택을 처분할 때 양도세도 면세해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유도했다고요. 그때 갖고 있는 집을 담보로 해서 주택수를 급격히 늘렸을 거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어쨌든 자, 근데 요 민간 임대주택을 하는 임대사업자 있죠? 그렇죠? 작년에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임대사업자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게 뭐냐? 그게 대출금 알선이라고요. 대출 알선은 얘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죠? 근데 임대사업자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임대료를 받을 때 현금 외에 신용카드나 에서 이 뭐죠? 체크카드라든가 또는 직불카드, 선불카드로도 임대료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기억하시죠? 거기다가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들은요, 임차자들에 대한 뭐를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요. 필요하면 누구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어요. 그 조건이 충족되는 사람에게만 뭐를 임대를 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임대 사업을 하게 되면 보증금을 받겠죠. 예, 그러면 그 보증금에 대한 보증을 갖다가 가입을 해야 돼요. 그게 24일자로 시행을 하는 거예요. 그게 자, 그런데 필요하면은 임대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그 LH 공사 있잖아요.
그래서 토지주택공사라든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들이 업무상의 지원을 해줘요. 지원을. 그럼 지원을 해줄 때 이 사람들이 임차인에 대한 명도라든가 퇴거 등에 대한 것도 지원해 줄 거야 안 해 줄 거야? 거기도 다 해주는 거예요. 거기까지도. 그래서 그런 것까지는 정리가 다 돼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필요한 거예요. 시장에 만약에 민간임대주택이 있는데 공공주택의 공급이 많이 되면은 민간임대주택시장에서 임대사업자들이 임차자들에게 조세를 전가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탄력성을 크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5번에 보시면 4번 지문에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면 사적시장에서 임차인들에게 조세가 전가되는 현상이 심해질 수 있다는 게 틀린 거예요. 오히려 완화시킬 수 있다. 그게 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2번 지문에 나와 있지만 정부가 규제하는 임대료의 상한이 시장 균형 임대료보다 높아지면은 시장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것도 시험에서 인용한 것이니까 그렇게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 정도를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6번에 가게 되면요. 부동산 금융에 있어서 저당의 유동화 및 증권화에 관한 설명 중에서 관련성이 적은 것을 물어봤어요. 그죠? 근데 이제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지만 부동산 유동화 제도를 들어가게 되면요. 부동산에 대한 유동화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증권화. 제목을 이렇게 따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나라 현행 법률에서는 유동화하고 증권화를 같은 거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따로 구별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금융을 배우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금융이 일반적으로 자금을 융통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금을 융통할 때 일반적으로 배우시는 부동산 금융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주택금융이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여러분들이 주택소비금융하고 그 다음에 주택개발금융이 있다고 했어요. 그죠? 주택소비금융을요. 다른 말로 저당대부라고도 얘기를 해요. 저당대부라는 의미는 부동산 담보대출의 의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기지를 우리가 포괄적으로 얘기하면은 그냥 부동산 담보대출의 성격이다. 그럼 말 그대로 주택을 뭘 하기 위해서 소비하기 위해서 자금을 뭐 하는 거예요? 융통을 하겠죠. 그러면 자금을 융통을 할 때 이 수요자 있죠. 그러니까 자금 수요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금 수요자의 신용에 기초해서 주택 자금을 대출을 받는 행위다 그러면은 틀리는 거예요. 신용이라면 틀리다고요. 원래 금융이라는 게 포괄적으로 하면 크레딧이라고 그래가지고 신용의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소비금융은 여기에 기초해서는 융자를 받을 수가 없죠. 만약에 김 총각이 대출 받으러 갔어요. 은행에. 그래서 창구에 앞에 서서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대출 때문에 왔다. 그러면 직원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러면 갖고 오신 담보는 뭐 있을까요. 거기에 김 총각의 정직함과 그지? 김 총각의 부지런함과 나의 비전과 이거를 한 30분 동안 떠들어봐야 소용이 없어.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래서 결국 담보는 뭐가 되나요? 이걸 물어보는 거지 뭐. 그러니까 신용이 아니라 뭐를 담보로 해서 주택을 담보로 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게 무슨 금융? 주택 소비금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누구하고 거래할 때 금융기관하고 거래를 하게 되면 그죠? 먼저 금리, 이자율을 어떤 방식으로 채택할 것인지도 결정해야 되죠. 그래서 고정금리로 할 것이냐, 무슨 금리, 변동금리로 할 것이냐, 그걸 정해야겠죠. 또 만약에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으면 원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할 것이냐, 또는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할 것이냐. 근데 통상 보게 되면요, 부동산 이 대출 같은 경우는 주로 이게 많죠. 원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하면은 부동산 담보 대출 받을 때 이 방식으로 받기는 어려워요. 상환의 부담이 너무 커진다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무슨 식으로? 물론 만기 일시 상환 방식도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까지도 활용할 소지는 있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왜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나요? 선이 이렇게 수평으로 그려 있죠. 네. 무슨 방식이라 할 수 있어요? 뭐 얘가 원리금이잖아. 원리금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게 줄어드는 거잖아. 원리금이 체감하는 거는 원금 균등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수평으로 가는 애. 네? 얘가 뭐예요? 이자. 이자가 만기 때까지 동일한 애는 만기 일시 상환 방식밖에 없다고요. 에? 이게 원리금이 아니라 이자잖아요. 이자. 그러니까 조건을 봐야 된다고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잖아요. 조건을. 조건을 안 보고 그냥 들어가면 틀리다고요. 그죠? 얘네 기본적인 성격까지도 다 정리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금융기관에서 이 자금 수요자에게 융자 해줬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금융기관도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로부터 예금 등을 수신을 받아서 대출을 해주는데 고객이 맡긴 예금은 단기 자금이고 융자는 장기로 운영이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무슨 문제가 걸려요? 유동성 문제가 걸릴 거 아니에요. 그 은행에서는 장기 대출을 꺼릴 수밖에 없죠. 그럴 때 얘네가 융자를 해주면 확보하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저당권 설정하죠. 그중에 만기가 10년 이상의 저당권을 우리가 저당 채권이라고 그래요. 이 저당 채권에 관한 소유권과 원리금 수취권을 누가 갖고 있어요? 이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데 이거는 채권일 뿐이지, 그죠? 이 권리만 갖고 있다 뿐이지 현금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얘를 현금화시키기 위해서는 이거를 누구에게? 유동화 중개기관. 우리나라에서는 유동화 중개기관의 역할을 주택금융공사가 해요. 이쪽으로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넘기는 거를 우리가 저당의 유동화라고 그래요. 이걸 그럼 대신에 현금이 들어올 테니까. 그러면 얘네들은 시장에서 주택금융공사에서 취급하고 있는 보금자리론 아시죠? 보금자리론은 얘네가 대출을 못 해주니까 누구에게? 시중은행에게 위탁 판매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판매에서 확보한 저당 채권이나 또는 시중은행이 얘네가 요구하는 조건이 있죠. 대출 조건에 적합하게 대출해 줄 때 있어요. 그걸 적격대출이라고 그래요. 그 조건을 충족시킨 채권을 사들여서 그거를 기초로 누구에게? 투자자에게 증권을 발행해서 판매하겠죠. 이거를 우리가 저당의 증권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 구조에서는 이 저당권을 갖다가 유동화시킬 수 있는 거는 증권의 형태를 빌려서만 유동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유동화하고 증권화가 지금 같은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가능하다 그러면요, 저당의 유동화는 주택금융이나 기타 부동산 금융의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런데 3번에 보면요, 저당 대출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 풍부할수록 저당의 유동화는 증가한다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저당 채권을 보유할 수도 있고요. 예, 만약에 자금상에서 뭐 유동성의 문제가 조금 있으면 그거를 이제 운용할 수도 있죠. 근데 필요하면 뭐 굳이 운용할 필요가 없죠. 수익은 채권을 갖고 있는 게 더 유리하니까 이자 수익이 더 크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저게 시중은행에다가 보험자리론 판매를 위탁 판매하더라도 시중은행에서는 굳이 그거를 목숨 걸고 팔아줄 이유는 없어요. 단순히 판매 대행에 따른 수수료밖에 안 맞는다고요. 그러니까 굳이 돈을 빌려 쓰겠다는 사람이 콕 찍어가지고 보험자리론 대출을 알아보러 왔다든가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자기 은행 대출을 다 하는 게 더 유리하겠죠. 그리고 이제 4번하고 5번에 보면요, MBS하고 ABS가 있죠. 우리가 이제 수업할 때 설명해 드린 거예요. ABS가 더 포괄적인 거예요. 그죠? MBS보다는. 그거는 이제 제목으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요. 우리가 이 부동산 유동화 제도를 보면요, 자산 유동화 제도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저당 채권 유동화 제도라고 있어요. 이 자산 유동화 제도를 기초로 발행이 되는 게 자산 유동화 증권 또는 자산 담보 증권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요 주택 저당 채권의 기초에서 발행하는 거를 주택 저당 채권 주택 저당 증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게 MBS예요. 그래서 이 자산 유동화 증권 안에 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가 훨씬 포괄적이죠. 얘가 무슨 얘기냐면 거기 5번 지문에 보면요, ABS는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신용카드 할부 대금, 자동차 할부 대금 등 모든 자산을 다 뭐 할 수 있어요. 근거로 유동화 시킬 수 있는 거고요. 주택 저당 채권, 이게 주택 저당 채권 유동화 제도는 주택 저당 채권 하나만 유동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이 주택저당 증권을 발행할 때 신용보강장치나 이런 거는 다 ABS 구조에서 다 따갖고 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근데 거기까지는 잘 안 써요. 그래서 답은 이제 3번 이렇게 되겠고요. 17번에 보면요. 여기 저녁에 만약에 오시면은 한 40분 뭐 이때까지도 오실 수 있나요? 아니면 50분? 10분 정도라도? 10분 정도라도 일찍 오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 수도 있죠. 테스트를. 시간 40분. 답안지 회수해서. 그죠? 바로 채점 돌려갖고 평균 바로 내고. 그죠? 6시 한 50분까지만 오셔도 7시 반까지 보시고. 네, 그냥 뭐 쫙 해갖고. 아니요, 제가 종강하기 전에 한번 따로 한번 봐야겠죠. 네. 자, 17번에 가면요. 투자에 따른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다음 중에서 이제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하는 방법에 속하는 것을 물어봤어요. 그죠? 자, 근데 이제 이게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여기서 얘기하는 투자자는요,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라고 그랬어요. 그죠?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는 위험 혐오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위험 혐오적인 행동이라는 것은 기대 수익률이 동일한 두 개의 투자 대안이 있으면 위험이 작은 투자를 선택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위험 혐오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해야 안 해요? 에?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해요. 그러면 어떨 때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해요? 에? 대가가 주어지면. 네. 아니면 내가 피할 수 없는 위험이면 반드시 높은 대가를 요구를 해요. 그죠? 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인 위험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위험 관리 방안을 들어가게 되면요, 위험을 뭐 하는 방법이 있어요? 회피하는 방법이 있고, 위험을 뭐 하는 방법이 있어요? 줄이는 방법. 이 안에는 이제 위험을 통제하는 방법도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위험을 뭐 하는 거? 전가하는 방법. 위험을 회피하는 건요, 안전한 곳에만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국채라든가 정기예금이라든가 이런 데만 투자 운영하는 경우예요. 그 다음에 위험을 전가한다는 것은 보험 등에 가입을 함으로써 내가 부담하는 위험을 보험회사 등에 전가시키는 방법이고요. 위험을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산출된 기대 수익률을 뭐 한다고 그랬어요? 하향 조정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기대 수익률을 하향 조정한다는 얘기는요, 위험하고 수익은 일반적으로 비례관계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자가 얻는 수익이 작아지면 모두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위험도 작다 이런 얘기죠. 근데 부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하는 방법이죠.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할 때는요, 내가 부담하는 뭐가 커지면, 위험이 커지면 위험 할증률을 어떻게 돼요? 높여서 대체하는 거예요. 그러면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라는 게 무위험률 플러스 뭐로 되어 있어요? 위험 할증률로 되어 있으니까 내가 부담하는 위험이 커지면 뭐가 커지는 거예요? 요구 수익률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구 수익률을 상향 조정해서 대체하는 방법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하는 방법에 속하는 것은 5번 지문에 위험이 증가할 때 요구 수익률을 상향 조정한다라고 해놨죠. 예, 그거 얘기하는 경우예요. 그리고 4번에 가면 수익은 가능한 한 낮게, 비용은 가능한 한 높게 추정하게 되면 산출된 기대 수익률이 그만큼 낮게 조정이 되겠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향 조정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요. 물가 상승률만큼 임대료가 인상이 되도록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위험을 전가하는 거, 임차자에게. 그런 내용인 거죠. 위험한 투자를 제외하는 것은 뭐예요? 위험을
회피하는 거. 그다음에 위험 요소가 변함에 따라 투자 결과치가 어떤 영향을 받는가를 분석하는 것은 위험을 통제하는 방법이 있죠. 그게 민감도 분석이에요. 민감도 분석 또는 감흥도 분석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위험을 관리하는 뭐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이 정리를 해 두셔야겠고요. 아, 그리고 이제 우리 문제에 보시면 18번에 포트폴리오의 선택과 위험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아, 근데 요즘은 그 포트폴리오에서 우리가 기억해 둬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 있다고 그랬냐면 포트폴리오에 대한 뭐 총 위험이 있죠. 예, 이거를 꼭 포트폴리오라는 제목을 달고 들어오진 않고요. 이게 일반적인 부동산 투자의 위험과 수익이라는 제목을 주고 그 안에 얘네가 그냥 따라 들어와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이론이라고 따로 단독으로 내지 않더라도 출제를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얘기하면은 체계적 위험이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위험이 있어요? 체계적 위험은 제거가 돼야 안 돼요. 얘는 제거가 안 돼요. 얘는. 그러면 비체계적 위험은요. 위험과 수익의 크기가 서로 다른 자산을 무한대로 우리가 구성을 하게 되면 비체계적 위험은 0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총위험이 있죠. 예, 총위험도 0으로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얘는 0으로 만들 수는 없어요. 얘가 제거가 안 되니까. 총위험은 얘하고 얘 둘의 합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0으로 만들더라도 얘가 전혀 제거가 안 되기 때문에 총위험을 0으로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고 비체계적 위험만 0으로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문장상에서 보고 또 착각하시거나 그러면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우리가 상관계수를 가지고 포트폴리오 효과를 측정하죠. 그러면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존재해요. 그죠? 예.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1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마이너스 1의 의미는? 어? 마이너스 1이라는 건요. 두 개의 자산의 수익의 움직임이 100% 반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100% 반대. 그러니까 여기가 위험 분산 효과가 어떻게 돼요? 최대가 되고 1이라는 얘기는 두 개의 자산의 수익의 움직임이 100%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위험 분산 효과가 뭐 최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만 아니면 위험 분산 효과가 있는 거예요. 1일 때만 이 효과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우리는 자산 구성을 하게 되면 상관계수가 큰 자산끼리 조합해야 돼요. 작은 자산끼리 조합해야 돼요. 상관계수가 작은 애들끼리 조합해야지만 수익의 움직임이 반대로 갈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왜 계절로 얘기했었죠? 소주 있고 그 다음에 맥주 있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청량음료 있어요. 얘네들은 우리가 여름이란 계절이 있고 겨울이라는 계절이 있을 때 맥주하고 청량음료는 여름에는 매출이 커요. 그죠? 근데 겨울에는 매출이 부진해요. 이렇게 같이 움직이면 분산 효과가 없는 거예요. 여기 있는 소주와 맥주 얘들처럼 이렇게 반대로 움직여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상관계수의 크기는 큰 게 좋다 작은 게 좋다 작은 게 그러니까 서로 다른 방향으로 진행할 때 효과가 크다라는 거. 예. 그래서 거기 보시면요. 그 18번에, 4번에 보시면 포트폴리오를 구성함에 있어서 투자한들의 수익률이 음의 상관관계에 있는 경우에 분산 투자 효과가 낮다 그러면 틀리겠죠. 예. 크다라고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 5번에 나온 거는 이자율 변동 등에 대한 건 비체계적 위험이 아니라 무슨 위험? 그는 체계적 위험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1번에 보시면 포트폴리오의 수익은 개별 자산들의 수익률을 가중 평균에서 산정하는데 위험은 이 위험을 가중 평균에서 산정하는 건 아닌 거예요. 위험의 크기는 체계적 위험하고 비체계적 위험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걔들을 수치화해 가지고 가중 평균에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을 답으로 유도한 케이스고요. 그리고 2번에 나온 건 비체계적 위험이 아니라 무슨 체계적 위험을 얘기하죠. 피할 수 있는 위험은 비체계적 위험이고 모든 부동산에 동일하게 나타난다면 틀리죠.
개별 자산의 특성에 따라 나타나는 거죠. 모든 자산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건 무슨 위험? 그건 체계적 위험이죠. 자, 여러분 보시면 계절에 따라 위험과 수익의 크기가 서로 같아요, 틀려요? 틀리니까 분산 투자하면 제거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시장에서 뭐가 변하면, 이자율이 변하면 이거는 모든 산업에 다 영향을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피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걸 체계적 위협.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19번에 가면 마케팅이라, 이거 예전에 기출에서 나왔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개발 단계 기억하시나요? 이게 마케팅인데요. 이게 마지막에 있다고도, 얘는 무슨 단계? 아이디어. 초기 구상 단계에서부터 마케팅은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임대 활동은 개발 사업 마지막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랬으니까 틀렸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이런 정도의 난이도로도 출제를 해요. 이 난이도로도. 여러분들이 아마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요, 제가 볼 때 한 열, 공부 좀 하셨으면 15개 정도는 기본 맞을걸요. 15개. 매년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들어간, 왜 그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 있죠, 직장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가서 보시면 한 10개 맞아요.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들어가도 상식적으로 그날의 기분에 따라, 그죠? 뭐 이렇게 활용을 해갖고 옛날에 학창시절에 시험 봤던 경험을 되살려가지고 아주 유쾌하게 딱 풀려서 15개. 그러면 이제 주변을 물어보면요, 1년을 죽어라고 한 사람이 20개 맞았다는데, 어? 아무것도 안 한 내가 15개 맞았다는 것에서 엄청나게 고무가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한 3월쯤에 보모도 당당하게 학원으로 입성을 하죠. 다 죽었어, 이러면서. 그죠? 그리고 3년째 못 죽이고 계속 있는 거죠. 올해는 떠날 거라고 예상을 하지만, 어쨌든 그게 쉽진 않아요. 처음에 이게 그냥 대충 볼 때하고 내가 심혈을 기울여서 풀 때하고는 또 틀린 거예요. 그게 막상 해보면. 그래서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만 아주 그냥 풍족한 사람들이, 이게 이 공부도 똑같아요. 인강을 듣든 뭐하든 간에 초반에 있죠. 11월 달부터 해서 1월 달, 2월 달까지는 접속률이나 이런 게 무지하게 높아요. 3월 달 이후가 되면서부터는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해요. 이제는 내일 하지. 지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게임하는 거랑 틀리잖아요. 그죠? 그 화면 모니터 있는 사람들이 자기 좋아하는 배우가 나와서 강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는 그거 듣고 있어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는 뭐 진행은 안 되고, 그러다가 이제 그 공부의 황금기를 보내죠. 보내고 나니까 시험이 다가온 것 같고 한 거는 없고 안 봤으니 다 까먹었고, 그러니까 다시 또 처음부터 하자니 지겹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인강을 통해서 학교 가려고 그러면 진짜 강한 의지가 있어야 돼요. 절박함이라는 것도 있어야 되고, 그죠? 그리고 주변 환경이 공부에만 매진할 수 있게끔 서포트를 해줘야 돼요. 공부 외에는 다른 걸 신경 안 쓰게끔. 그래야지만 가능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뭐, 우리도 여기 뭐 되겠죠. 뭐, 젊은 친구들이 뭐 공부에 열중하느라고 밥도 못 먹을 정도로 열심히 했다는데, 참. 국책이란 얘기죠. 또 설마니 내년 한 이맘때쯤 돼가지고 또 길에서 김총각 봤는데 나 보자마자 절로 튀면 문제가 있던 거지, 그치? 날 봤을 때 보무도 당당하게 걸어와가지고 갑자기 지갑 꺼내가지고 뭔가 명함이라도 꺼내면 뭔가 긍정적인 일이 있었다는 거고, 어디나 도시는 좁아. 어디선가는 만나게 돼 있어. 어디선가. 옛날에 초창기 때 그런 거 많이 겪어봤어요. 옛날에 학원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가지고요. 예, 여기서 떨어지면 다른 지역으로 가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근데 선생들도 다 옮겨 다니면서 강의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학원 건물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적이 있어요. 누군가가 계속 벽을 보고 있어가지고 이제 이 양반은 뭐지? 그랬는데 결국 왜냐하면 같은 층에서 내려야 될 거 아니야, 학원에서. 그러니까 내려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몸을 돌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참 어쩐 일이세요? 아, 어쩐 일이긴 강의하러 다니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봤던 적이 있죠. 참. 근데 이제 모든 분들이 그렇지만 거기 가서 할 때는 다 처음 공부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거기 가다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는 체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나중에 또 지나면 사람들끼리 친해지면
또 서로들 얘기해요. 이게 또 작년에도 했었다 뭐 얘기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고 요즘은 이 시험이 한 번에 되는 것도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을 인식들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경계나 이런 거는 많이 없어졌어요. 이게 어쨌든 되기만 해도 대단한 시험 아니겠어요? 국가고시인데, 그죠? 자, 그 다음에 20번에 보면 부동산 투자의 현금 수지 측정에 대한 다음 설명 중에서 틀린 거를 우리가 물어봤어요. 그죠? 자, 요 현금 흐름에 대한 건요, 시험상에서 잘 인용이 되기 때문에 분명하게 정리는 되셔야 돼요. 그죠? 예. 자, 현금 흐름은 두 가지로 나눠져요. 영업 현금 흐름이 있고 매각 현금 흐름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영업 현금 흐름을 가게 되면 이렇게 얘기했었죠. 여기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거를 빼죠. 요거 순서 정도는 예, 구별할 수 있어야 돼. 이게 영업 현금 흐름에 관한 거고요. 매각 현금 흐름에 관한 거는요. 매도 가격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죠? 경비를 빼게 되면은 그다음에 뭐가 나와요? 순 매도액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전하고 뭐가 있어요? 후가 있어요. 그래서 요 순서 과정은 기억을 해 줘야 되는데 여기서 여기 부가 뭐예요? 부채 서비스액. 부채 서비스액을 구하기 위해서는 접어나는 개수 중에서 뭐 써야 돼요? 부채 서비스액을 구하려고 그러면 에? 여기서 부채 서비스액을 구하려고 그러면 저당상수 써야 돼요. 그죠? 여기 미가 미상환 저당잔금이죠. 미상환 저당잔금을 구하려고 그러면 뭐 저당상수의 역수, 어? 연금의 현가계수, 연금의 현가계수. 어? 그러니까 얘가 기억이 안 나면 얘를 기억을 해서 그 역수를 찾으면 될 거 아니에요. 어? 그것도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기억은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물론 이제 1번에 세전현금 수지를 구하기 위해서는 감가상각비를 알아야 된다면 틀리죠. 감가상각비는 이제 영업소득세 계산할 때 우리가 반영하는 개념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순영업소득에서요, 영업경비를 더하면은 뭐가 돼요? 유효총소. 요즘은 물어보는 게 뭐를 물어보냐면요, 이런 걸 물어봐요. 만약에 유효총소득이 2천만 원이에요. 근데 경비가 만약에 500이죠. 그러면 얘를 빼면은 나오는 게 순영업소득이 1,500이에요. 근데 부채 서비스액이 500이에요. 그러면 세전이 얼마 나오냐면 1,000만 원 나오겠죠. 그러면 요즘은 구하라고 그럴 때 얘하고 얘하고의 차익이 얘다. 그죠? 얘하고 얘를 더하면 얘가 나온다. 예, 요즘은 이런 식으로죠. 요즘은 얘가 포인트가 되거든요. 순영업소득을. 근데 순영업소득을 안 주고 이렇게 두 개만 줄 때가 있다고요. 그럴 땐 이렇게 더해서 얘를 구하는 개념. 얘하고 얘를 공제하면 얘가 나오고 더하면은 얘가 나오고 뭐 그런 정도까지는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리고 혹시 노파심에서 얘기하는데 시험장에 갔는데 혹시 나중에 계산 문제를 내가 풀어봐야겠는데 계산 문제 중에서 만약에 이 종합자본 환원율이나 순소득 승수나 이런 애들이 주어지면서 순영업소득이 없어요. 근데 종합자본 환율 구하기에는 시간이 없어요. 그럴 때 종합자본 환율은 대부분 10% 줘요. 대부분. 그리고 순소득 승수는 대부분 10을 줘요. 그러니까 출제자들이 맞춰주는 거. 그걸 뭐를 보면 아냐면 얘를 보면 알아요. 뭐 총투자액 있죠. 얘가 10억을 주면은 순영업소득이 1억이에요. 만약에 얘를 15억을 주면은 1억 5천이에요. 응? 대부분 거기 10%에 맞춰서 주는 거예요. 그거를 가늠해가지고 그렇다고 보지도 않고 이거는 10억이야 이러면 또 안 되는 거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4번에도 보면요, 순영업소득에서 부채서비스액을 차감하면 세전현금수지가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 시험 지문에도 쓴 거예요. 여기서 이거 빼면 이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네,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21번에 보면요, 현금 흐름이 다음과 같은 투자안을 다음과 투자안의 수익성 지수가 큰 순서대로 나열된 걸 물어봤죠. 할인율이 몇 프로예요? 6%예요, 6%. 그죠? 근데 여기 우리 그
교재상에서는 문제상에서는 3,400 단위는 우리가 만 원으로 가정하는 거예요. 단위가 없는데. 그래서 3,498만 원, 2,782만 5천 원, 2,438만 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어져 있는데 이게 그 혹시 계산을 유도한다 그러면요. 얘가 중요해요. 뭐가? 예. 여기는 할인율을 몇 프로 줬어요? 예, 6% 줬잖아요. 실전에서는 이거를 맞춰줘요. 그러니까 실전에서는 이렇게 줘요. A가 660, 그죠? 예, B가 예를 들어서 300, 뭐, 예를 들어서 30만원, C가 예를 들어서 440만원, 그리고 할인율을 10% 주면 얘는 그냥 600이고 얘는 300이고 얘는 400이 된다고요. 그리고 출제자는 이거 하나만 계산하라고 유도하든가. 그러니까 문제가 나오게 되면 뒤에 할인율하고 이 금액의 끝자리를 한번 봐줘야 돼요. 혹시 만약에 계산을 하시겠다 그러면. 에? 근데 계산을 하시더라도 마지막에 하셔야 돼요. 마지막에. 에? 이게 계산에 집착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리고 간학보다 보면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론은 여러 개 틀렸는데 계산을 하나 맞추시면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아니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에? 아니 계산 문제도 2.5점이고 이론도 2.5점이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론은 막 틀렸는데 계산 하나 맞춘 거에 흥분하셔가지고 아 그게 당락을 결정해 주냐고요. 에? 그거는 그게 너무 집착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예요. 일단 점수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죠. 그렇잖아요. 자 3,498만 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 뭐로 할인해야 돼요? 1 플러스 0.06이죠. 그러니까 1.06으로 뭐 해야 돼요? 할인해야 되죠. 할인하면 얼마 나와요? 어? 아니 3,300 나올 거 아니에요. 아니 계산도 안 해봤단 말이에요. 어? 아 가면 그 인간이 다 알아서 계산해 주겠지 뭐 이런 건가요? 아니 그럼 시험장에 내가 쫓아가가지고 옆에 계산기 들고 서 있다가 콕콕콕 찍어가지고 그건 얼마야? 이렇게 알려주나요? 아니 본인이 해봐야 어쨌든 늘 거 아니겠어요? 자 유입의 현가가 뭐예요? 3,300이죠. 유출이 얼마예요? 3,000. 그러면 1.1 나올 거 아니에요. 뭐를 계산하는 거예요? 수익성 지수 계산하니까 본인들이 실질적으로 해봐야지 들어요. 그죠? 이거 이제 또 할인을 해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은 2,625만 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얘는 금년의 현금 지출이 얼마예요? 2,500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 뭐 1.05 뭐 이렇게 떨어진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시게 되면 2,438만 원이잖아요. 얘 계산하시게 되면은 2,356만 원 나오고요. 그러면 얘는 유출이 얼마냐면은 2,000이에요. 그죠?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은 수치가 1.17 뭐 이렇게 떨어져요. 마지막에는 1.11 이렇게 나오고요. 그러면 수익성 지수가 가장 큰 순서대로 하게 되면 C가 일단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D,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B 그래서 4번 순이 나와요. 근데 요즘은 왜 이거 수익성 지수 계산하는 걸 잘 안 주냐면요. 끝자리를 안 맞춰주면 네 개를 계산을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많이 걸리는 거예요? 일단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 다음에 22번에 보면요. 어떤 투자 대상 부동산으로부터 현재 현금 유출은 3억 원이고요. 1년 후 유입의 미래 가치가 3억 3천이 예상이 될 때 내부 순율과 타당성 여부는 무엇이냐를 물어봤죠. 그 내부 순율 어떻게 계산한다고 했어요? 어? 3억분에. 내부 수익률은 할인율을 몰라도 된다고요. 갖게 만들어주는 할인율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유입이 된 게 얼마예요? 원래는 여기서 내가 3천이 지출이 됐죠. 그리고 얼마 들어왔어요? 3,300. 두 개 크기를 갖게 만들어주는 뭐를?
내부 승률을 우리가 구해야 된다 했을 때 1년이라는 가정이라고 그러면요. 이걸 원래 이제 식을 변형을 이항을 시켜 갖고 계산하면 되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이거 3000이잖아요. 3300이죠. 3300하고 3000의 차이가 얼마야? 3000분의 300 하면 10이죠, 10. 그럼 10%예요, 10%. 그러면 내부 승률이 요것보다 크죠? 예, 네, 그러면 타당성이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저 식을 세워서 만들어서 대입하고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 간단하게 단순 대입해서 계산하면 돼요. 예? 네? 그래서 혹시 올해 여러분 시험에 저거를 구하라고 다시 한번 출제가 돼,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저게. 유입이 얼마냐면은, 6,000. 유출이 5,000. 그럴 때 내부 승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6,000하고 5,000의 차이가 얼마예요? 1,000이잖아요. 5,000분의 1,000 하면. 응? 20% 아니에요. 그 내부 승률 20%. 그게 답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암산으로 되잖아요. 암산으로. 자, 23번에 보시면요. 가격 공시 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에서 틀린 거 물어봤어요. 그죠? 우리 요거는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는데 우리가 토지 보면요. 표준지 공시지가가 있고 뭐가 있어요? 예, 개별 공시지가가 있고요. 주택도 가게 되면 단독이 있고 단독도 표준이 있고 뭐가 있어요? 예, 개별 주택이 있고 그다음에 무슨 주택이 있다? 공동주택. 여기서의 표준주택이나 표준지의 역할은 뭐냐면요. 개별 공시지가나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할 때 기준으로 활용하는 애들이에요. 주택시장에 대한 과세 정보를 제공해주고 지가 정보를 제공해주는 건 얘네들이라고요. 그죠? 그래서 거기 23번에 보면 3번에 표준주택 가격은 국가 지자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에 관련해서 주택 가격 산정할 때 그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 표준주택 가격이 아니고요. 누가? 개별주택,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구별을 할 수 있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1번에 보시면은 개 들어간 애들만 다 시라고 그랬어요. 그죠?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셔서 24번에 보시면 저당 상환 방법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거를 물어봤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늘상 말씀드렸지만 상환 방법은 중요한 거예요. 자, 원금 균등 상환 방식 있죠? 얘는 원리금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원금 균등에서의 원리금. 이건 체감하는 거고. 원리금 균등에서는 얘가 균등하죠. 예. 네. 그다음에 점증이 있죠. 여기는 뭐 한다고 그랬어요? 체증. 근데 여기 있는 원리금 균등은 균등하지만 이 안에서 원금은 시간이 갈수록 뭐 하고요? 증가하고요. 이자는 감소한다는 거. 요거는 뭐 기본적으로 예, 구별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24번에 1번에 보면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저당은 원리금 지불액은 점점 감소하는데 원금 상환분은 일정하기 때문에 잔금 비율은 기간의 경과에 따라 일정하게 감소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원금 균등에서는요. 대출 기간의 절반이 지나면 원금도 절반이 상환되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보면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저당은 원리금 지불액이 저당 기간 동안 일정하며 원금 상환 곡선은 기간의 경과에 따라 체감하는 게 아니라 체증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상향하는 그런 기울기를 갖고 있더라.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25번에 가면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을 물어봤을 때요. 주택담보대출하게 되면 고정이자율로 대출해 줄 수도 있고 뭐로? 변동이자율로. 그러면 고정이자율은 대출 초기서부터 뭐가 도래할 때까지 만기가 도래할 때까지 이자율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게 무슨 이자율? 그게 고정이자율이고요. 변동이자율은 고정이자율보다 무슨 초기이자율은 낮은 편이죠. 근데 사전에 약정한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마다 뭐를 조정할 수 있어요? 금리를 조정할 수 있죠. 그래서 변동 이자율에서는 뭐가 중요해요? 이 조정 주기가 중요한 거예요.
이 조정 주기가 짧으면 짧을수록 이자율 변동 등에 따른 리스크를 누구에게? 차입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 변동 이자율에서는요, 기준금리가 있고 무슨 금리? 일정한 기간마다 뭐를 조정하는 거예요? 기준금리를 조정하는 개념이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준금리로 쓰는 게 뭐 쓴다고 그랬냐면요, CD 또는 뭐 코픽스 있죠. 그래서 25번의 1번을 보면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은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랬을 때 4번에 보면요,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율의 조정주기가 짧을수록 이자율 변동의 위험은 차입자에서 대출자로 전가된다니까 바뀐 거죠. 대출자에서 누구에게로? 차입자에게로.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26번의 가격원칙이 있는데요. 가격원칙에 대한 것 중에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들어갈 애들이 뭐 있다고 그랬어요? 가격원칙에서. 어? 예. 균형의 원칙. 그 다음에 뭐? 얘는 내부 측면의 대표적인 거고 외부 측면의 대표적인 거라고 그랬죠. 균형의 원칙을 토대로 무슨 감가를? 기능적 감가. 적합의 원칙을 매개로 뭐? 예, 경제적 감가 판정할 때 얘네가 기준이 된다는 거. 예, 그런 정도는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 26번에 3번에 보면 적합의 원칙은 대상 부동산이 외부 환경에 적합하는 문제랑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리고 외부성의 원칙은 외부 환경이 대상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문제하고 관계가 되더라. 요거 수업 시간에 한번 적합의 원칙하고 외부성의 원칙을 비교해서 한번 설명했었죠. 예를 들어서 고급 주택 지역에 이렇게 서민 주택이 하나 들어와 있으면 얘는 제대로 된 가치가 인정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그런데 얘가 신축이라고 가정하게 되면은 얘 어떤 기능이 문제가 있어서 가치가 떨어진 건 아니죠. 주변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판정하는 게 무슨 원칙? 그게 적합의 원칙이에요. 그게 요 주택이 주변 주택하고의 어떤 적합성을 가지고 있냐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다 고급 주택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생태공원이 조성이 되는데요. 여기는 쓰레기 처리장이 들어간대요. 그러면 이 주거 환경과 관계없는 외부 요인에 의해서도 감가는 발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외부성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경제적 감가를 판단하는 건 똑같은데 접근 방법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지금 거기 있는 3번 지문은 그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번에 보면 균형의 원칙은 기능적 감가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적합의 원칙은 경제적 감가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얘기죠. 여기 틀린 거는 1번을 줬는데요. 틀린 게 뭐냐면 최이효 이용의 원칙이란 합리적이고 합법적이고 물리적으로 채택 가능성이 있으며 최고의 가치를 창출하는 이용을 말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틀린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최이효 이용의 원칙이 아니라 최이효 이용을 얘기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잘못된 표현인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최이효 이용의 뭐예요? 원칙 있죠? 자, 부동산의 가치는요, 무슨 상태를 기준으로 가치를 추계하라는 얘기예요. 예, 최이효 이용 상태를. 그러면 얘에 대한 이론적인 근거는 부증성하고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용도의 다양성이 있고요. 그러면 얘가 최이효 이용 상태인지 아닌지를 판정하는 뭐가 있어야 돼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다 들어간다고, 이게. 예? 그러니까 이게 최이효 이용이지 최이효 이용의 원칙이라고 해서 틀렸다는 거는 말도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1번은 그냥 생략하시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이렇게 해서 나오면은 문제 생겨요. 최이효의 원칙이라는 게 저 조건을 다 충족을 하는 게 그 상태를 보고 판단하는 게 최이효 이용의 원칙인데 그거를 원칙이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를 갖고 틀리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냥 참고하셔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요. 그 다음에
잠깐 쉬어야겠군요. 네, 잠깐 쉬었다가 표정이 아까부터 계속 쳐다보는 이유가 쉴 때가 됐는데 왜 안 쉬는 거야? 계속 그러면.